여러분들 영차영 애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성공하면 N, 실패하면 M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해보실 분들 그러면 짧은 손절 잡아야겠죠. 어딥니까? 일봉상으로는 5일선 이탈이니까 14,940원. 분봉에서는 어딥니까? 여기 흐름 바꾼 여기 성변시 14,000 여기니까 짧게 잡고 합시다. 오늘 시가 잡고 합시다. 오늘 시가 잡고 유바이오로직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게 잡고 봅시다. 시가 손절 잡고 성공하면 N, 실패하면 M. 자, 캔들 대칭으로 보면 레뷰는요, 0, 4, 0 올라가면은 2산에 11,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분봉, 겉험, 앞에 큰 겉험이 있는데 작은 겉험은 잡았고, 레뷰도 가능합니다. 11,600원은 얼마입니까? 뭐 한 몇십 프로 정도 더 올라갈 자리 있네. 스스로 손절 잡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장이 왜 쭉 빠졌어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가가 깨지면 3,4,6,4 평균 34 지지 못 받고 깨지면 64%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빠졌어? 29,000원짜리가 12,000원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는 흐름이 돌아가고 삼적봉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영차 오늘 여기를 또 뛰어넘어 그럼 얘는 뭐예요? 캔들 대칭.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힘. 자, 영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야 이 새끼들아 그만 올라와. 이놈의 쉐깽이들 봐라. 니네 어디까지 올라올 거야? 그만 와! 이제 내려가! 그랬더니 오늘 뭐래? 이 새끼 봐라. 뭔 소리야? 이씨, 우리 아직 덜 갔어. 더 가야 돼.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캔들 대칭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17,800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여기야. 13,000원이야. 손절이 겁나 길잖아요. 손절이 기니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5일선 이탈, 어제 종가 15,000원을 잡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니까. 아니면 내가 1차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차 종목 해태제과식품 VI 해태제과식품 가능합니다. 수렴의 끝단부기도 하고요. 매집봉 영차 조정거래량 좋고 5일선 다 했습니다. 5,36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5,36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24일 영차 종목. 흐름이 바뀌는 자리에서 영차입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10% 이상 수익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이격 가까운 자리, 흐름이 바뀌는 자리. 이때는 안 가도 이런 애들이 빨리 간다고. 차트 크게 보시면 밑바닥입니다. 바닥권 자리. 자, 여기에서 내려가서 흐름이 돌아간 겁니다. 큰 그림에서는 박스죠. 박스권 하단부 자리. 다시 박스권 내에서도 요 흐름. 이 흐름이 돌아가면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작은 흐름은 돌아갔어요. 이런 애들은 뭡니까? 여기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올 때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스윙할 수 있고 손절 길지도 않습니다. 8,370원. 손절까지 거리 뭐 지금 놓고 봤을 때 3%입니다. 3%. 단타 손절이죠. 손절 짧아서 좋습니다. 이제 공구리 뭐 오늘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모르지만 나오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거래 터지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변곡 쓰고 나서 요 자리가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는 아마 손절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밑에를 손절 잡고 보시는 분들은 요만큼을 분할을 해야 되고요. 나는 짧은 손절 조금은 짧은 손절을 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변곡이에요. 변곡의 시가 또 다시 영차 변곡이 섰으니까 4,590원이 짧은 손절이고요. 근데 이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크게 본다기보다는 좀 짧은 단기 수익 요만큼 노리는 한 10% 정도네요. 2평 때리기까지 앞전에 박스 상단까지 봤을 때 한 10% 정도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큼 상승 나왔는데 다시 한번 영차에서 2,4 지지다. 자, 에코프로 머티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흐름이 돌아갔기 때문에 10만 6,600원. 지금 자리에서는 10만 6,6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는 뭘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 매집봉을 하나 노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매집봉 만들러 올라가서 약 올라가주면은 약 한 133,000원까지 그러면은 손절은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이제 궁구리를 치고 올라온다. 오늘
관망자리, 오늘은 그냥 지켜보는 자리. 그리고 나서 애가 이제 장기 이평선 112일선에 안착하는 거를 보고 나서 하면 됩니다. 추격할 이유는 없어요. 추격할 이유 없고요. 오늘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역시 관망하는 자리. 그러니까 뜨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도 되는 자리, 오늘은 지켜보는 자리, 오늘은 무슨 자리, 매직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위에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았으니 그럼 내가 분봉해서 짧게 잡고 해볼 수 있는 자리, 이미 매직봉 자리까지 다 찔렀으니 얘는 그러면 오늘 지켜봐야 되는 자리. 그냥 와 검색기 떴네, 와 들어가자, 어서 와라 씨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쳐 맞는 거지. 자, 원익 PN이는 어때요 여러분? 그나마 오늘 변곡 중에서는 애가 제일 낫네. 거래가 많이 터졌죠. 밑에서 거래 들어온 변곡, 앞전에 음봉 잡아주는 상승 장악형 변곡. 그러면은 원익 PN이는 앞으로 오늘의 시가 안 깨지면 되죠. 손절 2.6%, 2805원 손절 잡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절 짧아서 좋은 게 변곡 매매라 그랬어요. 손절해봤자 2%잖아. 짧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손절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1월 1일 금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내려가는 흐름 돌아갔고요. 내려가는 흐름 돌아갔고 지금 박스예요. 박스, 그죠? 여기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권인데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요 공구리를 뚫어주려고 어제 시도를 해줬고요. 뚫으려다가 뚫지 못했고 지금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애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손절 어딥니까? 변곡의 시가죠. 19,520원. 손절가까지 거리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2분할이야. 손절이 짧으면은 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지만 손절까지 거리 10%.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한다 그러면은 1차 만약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내가 한번 더 산다. 2분할을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계획 세우고 STI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진 로봇. 자, 어제 유진 로봇이 이제 막 로봇주들 올라가면서 영 나오고 뭐라 그랬어? 에, 오늘 영차에 뜰 겁니다. 예비 영차 종목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5,280원 손절 잡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차 오늘 꼬리도 다였어요. 다이고 다시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 할 수 있다 없다 먹튀리? 할 수 있겠죠. 3,33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4x4 가능합니다. 5,23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STI, 유진로봇, 머큐리, 4x4 4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